우리는 이민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 현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원인과 배경과 유형과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민법은 이러한 이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민법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민법재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민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재론의 강의와 학습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설명식 강의는 가능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들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인터뷰 또한 대담을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문제에 대한 대안 찾기를 모색해봅니다. 이민법제를 공부하면서 당사자, 주체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불법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그런 애국이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가나에서 한국으로 유학해 온 그런 유학생이라고 한번 바꿔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바꿔 생각해볼 때 이민법은 실감이 있고 흥미가 있게 됩니다. 이민법 공부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